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라져가는 근대 자료를 발굴 보존하기 위해서 근대 기록 문화 조사 사업에 참여할 조사원 500명을 모집한다고 하죠. 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주역이었던 중장년층이 모집 대상인데요. 우리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도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많은 관심 바라고요.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명 추가되며 확산세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3월 들어 외국인 확진자가 집중되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대중 목욕탕을 고리로 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음성군 대소면 유리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업체에서만 닷새 동안 국내 노동자 1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난 주말 감염이 지속됐던 진천 닭가공업체와 오리 가공업체의 외국인 확진자도 각각 37명과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들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 모두 자가 격리에 들어갔지만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들의 잠복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열흘 정도는 확진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 3일에 한 번씩 이제 PCR 검사를 해요. 잠복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제천시는 대중 목욕탕발 집단 감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주말 60대 확진자가 다녀간 사우나를 연결고리로 새신사와 이용객 등이 사흘 내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규 확진자 중 한 명은 또 다른 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천시는 이들 대중목욕탕 이용객들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분들이 또 학원도 운영하고 이래서 N차 감염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을 기준으로 충북의 3월 신규 확진자 수는 113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충청북도는 특히 외국인 확진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기업체와 농가, 건설 현장과 요식업 등 외국인 관련 취약시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헌혈 인구마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헌혈 주간을 마련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시 적십자 봉사관 앞. 헌혈에 나선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제천시가 이번 주를 헌혈 주간으로 정하고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언니, 동생이 함께 헌혈버스를 찾았고 청년회, 부녀회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보탰습니다. 제 피를 그냥 부족한 사람한테 나눠주니까 필요한 사람이 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헌혈 부족이 많이 뜨니까 제가 시간 가능할 때 하려고. 저희 그 제천 청년회를 기점으로 여러 봉사 단체들이 시작 릴레이식으로 시작한다는 얘기 듣고 예, 달려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주 고작 2일분에 불과하던 도내 혈액 보유량은 급기야 1.91분까지 떨어졌고 혈액 수급 위기 단계로까지 내몰린 겁니다. 혈액 부족이 좀 심화가 되면은 지금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량을 저희가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한 주 동안 제천시 곳곳을 돌며 20여 개 기관단체에서 3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헌혈 주간까지 마련해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혈에 동참하기는 도내에서 제천시가 유일합니다. 우리 제천 시민이 좀 뭐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이 해서 좀 헌혈을 해보자. 그래서 좀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더욱 빛을 발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가 우리 이웃, 우리 가족의 귀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개 식용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지만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송식약처 앞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개 농장주들이 각각 집회를 열어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개고기를 식품 등재하라! 등재하라! 개를 키우는 농장주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식약처 앞에 모였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원료가 아닌 개고기를 식품위생법상 식원료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개 식용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개 도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유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상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관할에 포함돼서 개고기를 좀 이렇게 일반 국민들한테 안심하게 먹일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좀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동물보호단체도 집회로 맞불을 놨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을 적용하면 개 도축과 사체 유통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불법 영업에 손을 놓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개 고양이 사체는 음식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5천만 원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가 있잖아요. 그걸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지금 저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식약처는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당장 처벌에 나서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식품 원료로 아직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섭취해오고 있는 식문화로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아직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지난해 12월 개 도축을 금지하고 개 식용업자의 폐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부터 개 식용 논란 관련 법안만 20건 넘게 발의됐지만 심사조차 되지 않았을 정도로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관련 기관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시에서는 해마다 시민들의 의식을 묻는 사회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에서는 여아 선호 사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등 출산과 청년, 노인 문제 등에서 달라진 시민들의 생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만 13세 이상 청주 시민 1,524가구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30.3%가 원하는 자녀 수는 딸 한 명이라고 답했고 딸 두 명은 8.8%, 3명은 0.3%였습니다. 반면 아들 1명은 0.1%, 2명은 0.4%에 그쳤는데 결과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성별은 딸이 39.3%, 아들은 0.5%에 불과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문화 자체가 뭐 일을 뭐 열심히 해서 뭔가 가정을 이뤄서 아이들을 키워서 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가장 많았는데 2년 전과 비교하면 2.1%가 줄고 육아휴직을 원하는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성은 2년 전에 비해 7.8%가 감소한 반면 직업 교육 요구는 커졌습니다. 지속적인 어떤 푸시나 도움이 있어야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도 그거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걸로. 노인들의 고충은 2년 전과 비교해 경제적 문제와 건강은 낮아진 반면 외로움과 고독, 사회적 소외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문화관광시설 방문 장소로는 상당산성과 무남생태공원, 수암골 등을 꼽았는데 37.8%가 없다고 답해 청주를 이른바 갈 곳 없는 노잼 도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가족 간에서도 연대가 많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전통적인 가정에서 했던 부분들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해 주기를 원하는 시민의식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시민들은 청주의 현재 모습 1위로 역사 문화 도시를 꼽았는데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도시는 8개 예시 중 가장 점수가 낮았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첨단 산업 소재로 쓰이는 희토류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와 호주 기업이 충북에서 희토류를 생산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휘토류는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항공, 우주 등의 핵심 소재로 쓰여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중국이 세계 수요의 90%를 공급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전략 무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희토류가 이제 충북에서 생산됩니다. 충청북도가 호주 희토류 광물 생산업체인 ASM, 한국 내 자회사 KSMT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6년까지 700억 원을 투입해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희토류 양산공장을 설립합니다. ASM이 호주에서 채굴하고 친환경 공정을 통해 만든 중간 원료를 국내로 들여와 KSMT가 제품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연간 6천 톤가량을 생산해 국내 업체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Today's event recognizes this collaboration that ASM believes will deliver security,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critical metals. Metal supply to Korea for the benefit of both Korea and Australia. 국가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산업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접적으로는 4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됩니다. 희토류 이런 관련된 제조 시설이 우리 충북에 들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부장 산업의 메카로 우리 충북이 기반을 잡을 수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자화전자 등 도내 첨단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관련 기업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연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도 우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충북을 아시아 거점 희토류 생산 기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